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저에게도 랩비아 시즌 3를 이제 이야기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뭐 댓글 뭐 DM으로 저한테 그 지난주 토요일날 랩비아 시즌 3가 시작됐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가 왔다 라고 이제 저한테 에피소드를 막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즌 리액션 비디오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 다시피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데는 저 같은 일개 평범한 유튜버한테는 조금 쉽지 않은 도전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올리는 랩비에 관련 영상이 저는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특히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 저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제 영상이 서비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차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저작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 영상은 바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랩비에 관련 리액션 비디오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분명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죠. 그분들은 왜냐? 회사와 계약된 유튜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베트남의 유명 리액션 유튜버들 생각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봅니다. 아직 저는 이 에피소드 첫 번째를 다 안 봤어요. 다 안 봤고 부분 부분만 봤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치진 다 바뀌었죠. 네, 저도 라인업 보고 놀랐어요. 대부분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일단 뭐 수보이와 카릭이 이제 약간 좀 프로듀서의 위치로 올라갔고 저스타티는 뭐 물론 있고 이제 나머지 코치진들을 보면 비레이가 있고 그리고 저 이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타이비지 그리고 킹 오브 랩에 있던 빅데디가 여기 있고 그리고 안드리 라이핸드가 여기 있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코치진들은 굉장히 각자 음악들이 너무나 개성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참가자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심사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비레이 같은 경우는 저도 비레이라는 아티스트의 막 믹스테이프도 막 듣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스킬풀한 래퍼잖아요. 제가 봤을 때 랩 스킬이 딱 보면 한국에서 약간 지코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랩 굉장히 빡세고 하드하고 그렇다고 해서 팝과 힙합의 영역을 잘 넘나들면서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들도 다 보여주는 그런 래퍼들 있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안드류 라이핸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국 본토의 바이브를 갖고 오는 말 그대로 막 플렉싱하고 막 내 드립을 자랑하는 그런 래퍼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래퍼라서 정말 그래서 각자의 면모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와 코치진들의 단체곡이 이제 있겠죠. 랩비의 시즌3의 이제 주제가이기도 한 여기 보면 We Go Hard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곡을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면서 에피소드1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 오늘 리액션 비디오 순서를 바로 이 코치진들과 프로듀서진들이 함께하는 We Go Hard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퍼포먼스 안 봤습니다. 부분 부분 봤는데 요건 안 봤거든요. 이 주제가를 들으면 그래도 이번 시즌 랩비엣이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될 거예요. 아마 보시는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원본 영상을 미리 보시고 나서 그냥 저희 생각을 말하는 거에 여러분들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We go hard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예.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목소리는 저스타티인가요? 카르기다. 오? 아웃핏부터가 느낌이 완전 바뀌었는데? 사실 저는 카르기라는 래퍼를 뭐 여러분들만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나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팝 래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아웃핏부터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 요즘 제일 핫한 브랜드인 디젤을 입었네요. 일단 느낌부터가 이번 시즌 랩비의 주제곡은 상당히 빡세졌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리 오랜만입니다. 빅데디도 좀 팝적인 음악들을 많이 만들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약간 랩 스킬이 기본적으로 좀 하드한 래퍼였다는 거. 아 역시 아마 안드리 라이핸드가 약간 이 여기 프로듀서진 코치진들 중에서는 가장 좀 플렉싱을 많이 보여주는 래퍼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베트남 힙합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게 아마 수보이와 안드류 라이핸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좀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오스코 래퍼 같은 느낌들도 있어요. 수보이는 무슨 여신처럼 나오네요. 여신 같아, 여신. 약간 올림픽 주제가 같은 느낌도 있다. 저스타티. 참 보면 베트남도 이런 뭐 방송 TV 콘텐츠랑 곁들인 힙합 경연 무대는 항상 보면 이렇게 좀 베트남 국가 정체성을 알리는 약간 그런 퍼포먼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곡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주제가가 이게 시즌 1, 2, 3잖아요. 1, 2, 3 테마송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스킵을 하죠. 뭔가 랩 전달하는 딜리버리나 이런 게 여기 있는 래퍼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되게 랩이 그냥 저는 가사를 몰라도 이 래퍼가 굉장히 뭔가 재치 있는 라인들을 많이 만든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역시 어떻게 보면 수보이가 이 곡에서 약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라이브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아예 뮤직비디오 컨셉인 것 같아요. 궁금했던 래퍼였어요.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이 타이비즈라는 래퍼를. 들어보죠. 피날레는 이분이 장식하네요. 타이트해서 좋다. 이 전반적으로 테마송에 참여하는 래퍼들의 벌스가 대부분 다 타이트하네요. 좋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컨텐츠, 힙합 관련 컨텐츠 중에 뭔가 팝적인 느낌이 물론 있으면은 흥행에 더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랩비의 시즌2부터 보면 기조들이 힙합에 좀 더 치중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잖아요. 난 그게 더 멋있다고 보는 거야. 이번도 그래요. 왜 이거 좋다. 잘 봤습니다. 테마송은
시즌 1, 2, 3 중에 제일 역대급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좋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팝적인 느낌보다는 그래도 힙합에 좀 더 무게중심을 뒀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는 코치진들이 대부분 다 좀 랩들이 하드한 편이네요. 그래서 좀 더 듣는 맛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출연하는 참가자 래퍼들이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그 코치진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빡센 벌스들을 많이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치진들의 어떤 경연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코치진에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오네요. 랩비엣이 전반적으로 많이 신선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시즌 1, 2 때 출연진들이 안 신선하다는 게 아니지만 뭔가 이미지들이 달라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는 베트남 현지에 살아서 이 방송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대로 모르지만 저는 유튜브 조회수로 많이 보거든요. 지금 첫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됐는데 조회수 보니까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랩비의 시즌 1때 어떤 그런 아주 뜨겁고 핫한 그 분위기들을 좀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지금으로선 들어요. 개인적으로 비레이의 어떤 재치있고 빡센 벌스도 인상적이었지만 마지막 벌스였던 그 타이비즈의 그 등장 있잖아요. 그 등장부터 딱 그 빡세게 달려가는 그 퍼포먼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보이는 여신 같았어요. 복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신 같았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었고, 빅데디도 굉장히 타이트했고, 카릭의 달라진 어떤 아웃핏 그런 느낌들도 좀 저는 놀라게 했어요. 뭐 저 스타티야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뭐 잘하는 아티스트고 하니까. 랩비의 시즌 3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